빌리플 디스토피아는 곡 전체를 같은 결로 좀 이끌어가고 싶어서 기타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곡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. 다 기타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무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서 곡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다르지만 결은 같게 라는 그런 숙제가 또 생겼던 그런 앨범이고, 빌리플 디스토피아라는 앨범명을 마지막에 정하게 됐는데 곡들을 1번부터 4번까지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빌리플 디스토피아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 얘기는 차츰차츰 곡 설명을 드리면서 해드릴게요. 네.